월드컵의 열기를 이어받으며 2022 스페셜 올림픽 K리그 통합축구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이 현장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 2022 스페셜 올림픽 K리그 통합축구 올스타전을 시작합니다. 10일 국민대학교 체육관에서 2022 스페셜 올림픽 K리그 통합축구 올스타전이 이용훈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두 차례의 K리그 유니파이드 컵에 참여한 스페셜 선수들과 K리그 1, 2 구단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통합축구 풋살 대회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유니파이드 컵에 참가해서 두 번의 대회에 참가한 스페셜 선수는 대회의 목적대로 장애인들이 통합을 이룰 수 있었으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통합할 수 있다는 게 또 기분 너무 좋았고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2021년 통합축구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 협약을 맺고 대회를 진행해왔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과 평등을 위한 목적을 두었습니다. 올해로 2년째 저희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와 함께 이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축구를 통해서 이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이 마련돼서 저희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훈 회장은 매년 발전하는 통합축구 대회의 원동력을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출범한 스페셜올림픽 K리그 통합축구는 창설되던 그 첫 해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협조를 해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K리그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며 사인회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앞으로도 통합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진행한 통합축구대회는 올스타전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